네, 생생한 현지 분위기 살펴보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욕으로 가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 뉴욕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시장이 크게 반등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특징적인 부분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센세이셔널하다는 표현이 오늘 증시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유럽부터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죠. 독일의 닥스와 프랑스 깨아크 지수는 7% 넘게 놀랄 정도로 뛰었고요. 이 같은 흐름은 뉴욕 증시 3대 지수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인플레이션 불안 요인이었던 유가가 오늘 큰 낙폭을 기록한 게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 상승의 주요한 요인일 겁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 WTI는 전날보다 12% 넘게 하락한 배럴당 108달러 선에서 거래되면서 배럴당 110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왜 떨어졌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유가는 주요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가 다른 OPEC 회원국들에게 증산을 요구할 것이란 소식 이후에 하락 모멘텀을 받았습니다. 이라크 역시 OPEC 플러스의 요청이 있다면 원유 생산량을 늘릴 것이라는 입장을 정했다는 보도도 로이터통신발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주요 산유국들의 증산을 요구해왔던 미국의 전략이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 측에서도 대화로 목표를 달성하는 게 낫다는 발언들이 나왔다는 소식이 시장을 조금 더 안심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고요. 국채 수익률은 4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은 전날보다 소폭 상승한 연 1.93%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P 500 주요 섹터를 살펴보면 3%대 하락세를 보였던 에너지주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유가가 오늘 반짝 하락 이후에 추세적인 안정세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아직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또 그동안 여러 불확실성으로 낙폭이 컸던 기술주 섹터가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점도 참고하실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또 짚어봐야 할 부분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가상자산 규제 행정명령을 공포를 했습니다. 예,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를 호재로 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 현지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네, 오늘 비트코인 가격 동향을 보면 어떤 전망이 나왔는지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9일 오후 4시 기준 그 비트코인은 24시간 전과 비교해서 8%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미국 재무부가 비트코인의 상승을 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오후 10시쯤에 재무부 홈페이지가 성명서를 하나 올렸는데 암호화폐가 국가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책임 있는 혁신을 뒷받침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디지털 달러 개발이 시급하다 이런 부분도 있었죠. 이 내용이 트위터 등의 회자가 됐는데 이 직후에 재무부 성명이 아무 설명 없이 홈페이지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이번 주에 발표할 암호화폐 관련 행정명령이 상당히 강력한 수준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원래 기존에는 미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제재안을 내놓을 수 있다. 특히 러시아가 가상자산을 이용해 서방의 경제 제재를 회피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유출된 재무부의 성명의 논조와 내용들이 시장의 우려를 진정시키는 작용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